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학 공부에 있어서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 없나 의심스럽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걱정스러운 바로 그것, 오답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오답노트 안 만들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가만히 있죠? 안 들고 있잖아요. 저 역시 학교 다닐 때 과목을 막론하고 오답노트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응팔에서 보실 수 있는 하드보드지로 만든 필통 안에 알록달록한 펜들 터지게 넣고 다니면서 야자 시간을 오답노트 만드는데 불태웠었는데요. 그런데 그 오답노트를 결국 보게 되던가요? 그 정성으로 다른 공부를 했으면 암기 과목 한 과목을 끝냈을 것 같은 그 시간. 누구에게나 오답노트는 그런 존재였죠. 좋다고 하니까 했는데 결국은 공부에 큰 도움이 안 되던 그런 존재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학생들 수학을 지도하다 보니까 수학은 오답노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봐도 이 오답노트가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죠. 문제를 옮겨 적고 풀이 과정을 예쁘게 옮겨 적는데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오답노트. 그래서 쉽게 만들지만 오답노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오답 봉투라는 것을 고안해냈는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틀린 문제들, 메모지 또는 여유가 있다면 메모 프린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답 봉투의 핵심, 바로 빈 서류 봉투를 준비하세요. 각 문제들을 노트에 옮겨 적는 대신에 저는 이 문제들을 오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뒷면에는 틀린 문제가 없다면 오릴 수 있겠죠. 하지만 때때로 뒷면에도 또 틀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오리게 되면 뒤에 있는 문제를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한 문제는 오려서 살려두고 다른 문제는 준비한 메모지에 적거나 또 메모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메모 프린터기 조금 생소하시죠? 제가 본 상품은 네모닉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린터인데요.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사진 찍은 휴대폰 카메라의 앱을 활용해서 즉석에서 문제를 인쇄하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이게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이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혹시 세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모닉이라고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각각 잘려진 문제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가 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잘리다 보니까 어느 문제집에서 잘려 나왔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 채점을 하는데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의 뒷면에, 각각의 문제의 뒷면에 어느 문제집에 몇 번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쓰고 답안지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빈 서류 봉투에 모두 넣습니다. 준비 끝이에요. 그리고 이 오답 봉투는 이렇게 막 흔들어서 책가방에, 노트 사이에, 문제집 사이에 껴서 같이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문제씩 꺼내서 풀어보는 거죠. 물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꺼내서 푼 문제를 맞았다면 그 문제는 찢어서 버리고요. 틀렸다면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풀이는 어디에 하든 개인의 공부 특성에 맞게 하면 되지만 가급적이면 풀이노트에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할게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휴대성을 가진 오답봉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들 중 더 오래 보아야 할 가치가 있는 문제들은 나중에 따로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답봉투는 기존의 오답노트를 만드는 데 쓰던 풀질하던 시간, 그리고 풀이 과정을 적던 그런 시간들을 훨씬 더 에너지 차원에서 덜 쓰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의 핵심은 다시 풀어보기인데 기존 오답노트는 이미 써둔 오답과 풀이 과정을 눈으로 보는 용도로 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오답봉투는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한 용도입니다. 또 내가 오답들을 다시 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봉투 안에 문제가 줄어드니까요. 이 오답봉투는 단원별로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이 범위가 정해진 시험을 앞두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게다가 이 오답봉투는 오답노트보다 월등한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문제 적응력을 연습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적응력이요? 자, 우리는 종종 시험에서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수학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내가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해 놓으려고 애쓰죠. 그러다가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기억이 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오답노트들은 공부한 순서대로 적혀 있거나 붙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건 그 다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어느 문제집에 어디에 위치했었던 문제라서 답이 이거였다라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에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었을까요?
시험은 랜덤으로 문제가 섞여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오답 봉투는 어떤 문제가 걸릴지 모릅니다. 시험처럼 랜덤으로 문제를 뽑아서 푸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마리를 스스로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이건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연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오답 봉투는 아무 힌트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보고 짧은 시간, 내가 정해준 시간 동안 실마리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연습 도구가 됩니다. 꼭 만들어야겠죠? 지금 당장 문제집, 가위, 봉투만 준비하면 되는 오답 봉투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고 효과적인 수학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또 만나요.